왕복 2차로 돌아옵니다. 중앙선이 쭉 이어져 있어요. 황색 실선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앞에 차가 오른쪽으로 빠지네요. 근데 왼쪽 깜빡 켜고 있네. 오, 이런. 아하, 아이, 참나. 저 차가요, 오른쪽으로 빠져요. 근데 왼쪽 깜빡이가 있어요, 왼쪽 깜빡이. 왼쪽 깜빡이 오른쪽으로? 깜빡이 잘못 켰나? 오른쪽으로 멈추는 줄 알았죠. 이 정도까지 빠지니까요. 그런데 요 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요쪽에 열리 길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요. 저 황색 실선에 중앙선 넘어서 저는 저 차가 오른쪽으로 멈추는 줄 알고, 네, 제가 먼저 지나갈게요. 가는 순간! 유턴인지 좌회전인지 모르지만 좌회전했다고 그럽니다. 네, 이쪽으로.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이번 사고. 저차 오른쪽으로 빠지는 줄 알았죠. 깜빡이 잘 먹힌 줄 알았죠. 투표해 보겠습니다.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 앞차가 더 잘못했다. 투표 시작.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42%, 앞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58%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 저 차는 완전히 오른쪽으로 빠지는 줄 알았어요. 좌회전에 유턴할 거 생각을 못했어요. 왼쪽 깜빡이 잘 먹힌 줄 알았어요. 저를 비켜주는 줄 알았어요. 과연 제가 가해자인가요? 여러분들은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42%,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58%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랑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에도 방송을 했었었는데요. 참고가 될 겁니다. 경찰에서는 과연 어떻게 볼까요? 경찰에서는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앞뒤 관계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요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기도 상황 비슷합니다. 왕복 2차로도로 중앙선이 있고요. 가보겠습니다. 저 앞에 차. 앞에 차랑 안전거리 여유있게 두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차가 어떡합니까? 요번에는 비상등을 켭니다. 비상등이고 오른쪽으로 완전히 빠져서 신세선까지 완전 벗어납니다. 나보고 먼저 가라고, 나보고 먼저 가라고 하는데 여기서! 네, 상대는 유턴이 좌회전이 보는데 좌회전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좌회전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좌회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까랑 차이는, 아까는 저 중앙선이 쭉 이어졌고, 여기는 중앙선이 끊어지고, 블박차가 저 차가 완전히 오른쪽으로 비상등 켜고 속도를 줄이길래, 아, 오른쪽에 멈추나 보다, 아니면 나한테 양보하나 보다, 그래서 내가 딱 지나가는데, 였습니다. 이 사고, 어떻습니까? 경찰은 블박차를 왜 여기, 여기가 어디예요? 교차로. 교차로에서 왜 추월해? 교차로에서 추월 못하잖아. 추월 금지 장소에서 추월. 블박차를 12대 중과실로 검찰로 넘겼고요. 검사는 그래 맞아. 저 사고 저기서 추월 못해. 그러면서 기소했습니다. 약식 기소했어요. 근데 판사가 통상해부 정식 재판으로 넘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의 판결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지난 4월 7일, 변호사 이진영, 네, 저희 사무실의 이진영 변호사. 이분이 다행히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그리고 판사가 정식 재판으로 넘기면은 운전자보험의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벌금 내고 끝내야 될까요? 저 정식 재판, 아, 이제 벌금 내고 끝내려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근데 정식 재판이 넘겨질 때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이 변호사가 순천까지 가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거는 우리는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 잘못이 어디 있느냐? 그 차가 오른쪽으로 빠져서 양보를 안 주고 쭉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우리 주장했는데요. 판사가 이 사건 앞차가 오른쪽으로 다가가면서 비상등 켜고 서행하면서 도로 오른쪽으로 네, 진행했다. 앞차는 우측 바퀴가 차선을 밟고 나갈 정도로 도로 오른쪽으로 밀착하였고, 그리고 속도를 줄이니까 블박차는 속도를 높이면서 교차로 진입 부근에서 중앙선을 넘어 왼쪽으로 주행하게 됐다. 그런데 그 차의 왼쪽을 지나치는 순간 갑자기 비상등 켠 채로 좌회전 시도했다. 그래서 왼쪽으로 피했지만은 결국은 부딪히고 말았다. 여기에 대해서 원래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기 못한다. 다만 통상적인 운전자 기준에서 볼때이 사건 당시 피해자 앞차요. 앞차의 주행 행태 시야가 쭉 확보된 직선 구간에 들어간 이후 비상등을 켜면서
차선 왼쪽에 오른쪽에 흰색선을 넘어서면까지 오른쪽으로 밀착하고 속도를 줄이는 행위는 명백히 뒤에 따라오는 차량에게 자, 나보다 먼저 가, 먼저 가. 양보하는 것으로 나보다 먼저 가세요라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또 또 앞차가 나보고 먼저 가 하는 데까지 그런데 그런데 거기가 앞차가 아 먼저 가세요. 내가 비켜 줄게요. 뭐 다른 일이 있단 말이에요. 또는 여기 잠깐 속도 갈지도 몰라요. 뭐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내가 그래서 지나가는데 거기가 그 장소 교차로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그 앞지르기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교차로라는 이유로 앞지르기가 금지된다고 여기서는 교차로라는 이유로 앞지르기가 금지된다고 보더라도 블박차 또한 앞차가 나보고 먼저 가달라고 요청한 것을 인식하였던 점, 또 그 차 옆을 지나치는데 갑자기 좌회전한 점, 또 그 차가 갑자기 들어오는 순간 왼쪽으로 피하려고 노력했던 점, 또 부딪힌 부위가 블박차의 오른쪽 뒷문짝을 때렸던 점, 네. 이런 점, 그러니까 상대차의 앞부분으로 블박차 뒷부분을 때렸던 점, 이런 점을 종합하면 그렇다면 이것이 블박차의 앞지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또 블박차 운전자에게 어떤 주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업무상 주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또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앞지르기 방법, 그 앞지르기 금지 장소 앞지르기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무죄를 선고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형식적인 판단을 먼저 하게 되기 때문에 공소 기각을 선고한다. 근데 무죄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 무죄란 말을 안 써놨어요. 그때 경찰에서 무죄란 말 없잖아. 무죄란 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블박차가 가해 차량 그대로 유지할 거야. 이 사고에 대해서 검사는 항소했고요. 이제 항소심이 진행될 겁니다. 항소심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한편, 아니 분명히 이런 법원의 판결이 있는데 왜 나를 가해 차량으로 봅니까? 왜 나한테 벌점을 부과합니까? 그랬더니 경찰은 블박차 가해 차량 맞다. 지방경찰청도 블박차 가해 차량 맞다. 그래서 민간심의원에 이의 신청했어요. 우리 이 변호사가 목포까지 갔다 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목포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민간심의원에 가서 어떻게 지냈는지 좀 보고 오라고 제가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민간심의원에서 최종적인 결과가 블박차 가해 차량이 맞다. 판사는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근데 경찰에서는 이 사고를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그러니까 경찰서, 지방경찰청, 민간심의원에 계속해서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이 사고 법원은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경찰은 블박차 가해 차량이다. 이 사고 검사가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의 앞지르기로 예. 이건 금지된 장소에서 앞지르기다. 그래서 12대 중과실이다. 유죄여야 된다라고 검사가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